오늘 전반적으로 뒤로 가면서 힘이 많이 약해졌던 시장 속에서도 조선주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LNG 선박 가격 상승, 발주 증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 다양한 호재가 조선업종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 여러 좋은 호재들 장기간 좀 가져갈 호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조선업종,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까지 상당히 초강세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시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얘기는 역시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해양 플랜트 모듈 제작 온상 공장 유유부지 매각 결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 쪽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가 그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가동 중단 중이었죠. 이제 그 유휴부지를 매각 결정하면서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오늘 뭐 주가 흐름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조선업황이 좋지는 않죠. 당연히 아직까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난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분기 실적도 조선 3사 공이 상당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뭐 적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2년 전가량 전에 어떤 수주를 못 받았던 부분, 수주 절벽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조조정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LNG선 선박 수주 공시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또 LNG선 뭐 두 척 수주 공시를 했는데 뭐 공시 나왔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개선이 되고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낸 걸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기대감이 역시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조금 일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업황 사이클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어떤 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주가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친다면 역시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그런 재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빨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뭐 좋게 볼 여지로 끌고 갈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아직은 저 퀘션 마크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재료성,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를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가격, 사실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주가라는 측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한번 뭐 매도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고 그 위에 다시 또 시장에 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에서 다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맞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호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조선업종도 좋았고 오늘 철강업종도 업종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철강업계 1, 2위 포스코와 현대제철 각각 2%,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철강업종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었는데 추세적인 상승세로 봐야 될까요? 철강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철강업종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 대표적인 1, 2위 기업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 뭐 어떤 전방산업의 어떤 건설업 같은 전방산업이 사실은 이제 경기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하강 쪽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속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까지 이제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뭐 아무래도 고로와 그 전기로를 이제 공통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작년보다 한 7% 정도, 현대제철 같은 게 16%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역시 말씀드리면 그대로입니다. 뭐 22일부터 이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해서 협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지금 철강 업종들 같은 경우도 당장 같은 추세적인 강세라기보다는 뭐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박스권 속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박스권 하단 그쪽 밀리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해소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게 뭐 당장 해소되기는 사실 어려운 걸로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흐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철강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타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심해서 조금 더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주가 흐름 관련해서는 지금 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 뭐 협상 회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리 좀 판단하시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같은 철강업종이라든 뭐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듯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을 하고 가려는 투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가 수급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5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예상 내지는 뭐 어떤 흐름들을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역시 뭐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속한 게 대표적인 철강 업종, 그다음에 뭐 향후 3분기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조선 업종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IT 대형주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역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상승할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조금 팔아보시는 전략,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금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하신다면 조금 시장을 관망해보시는 전략, 나중에 결과를 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시죠. 오늘 그 조선주들이 좋아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 그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 그 보냉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뭐 워낙 워크팡이 안 좋다 보니까 낮게 나왔는데 2분기 매출액이 뭐 391억, 작년보다 한 40%가량 줄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24억 지속. 그런 다만 이제 지난 동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91억 적자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LNG선 발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LNG선 애초에 그 발주 예상 그 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어떤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올해 들어서 그 수주된 그 발주된 LNG 선박들 대부분 다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턴어라운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품목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제품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볼 만한 종목 동성 화인텍까지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